아, 진짜 가기 싫게 생겼다. 여기 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뛰어. 야, 뭐야, 저! 뭐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요즘 유튜브에서 조금 핫한 공포 게임, The Classrooms입니다. 이게 버전이 계속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는 얼리 액세스 버전이어가지고 아마 엔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익 씨께서 한글 패치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 상당히 무섭다던데 뭐 얼마나 무서울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여기 모니터에 마이크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이 게임이랑 지금 연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런 기능이 있을까? 한번 해봅시다. 테이프 선택. 테이프를 선택하십시오. 튜토리얼. 인트로를 플레이하고 기초 조작을 익히십시오. 테이프를 삽입합니까? 네! 비디오 테이프네. 와,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한글화가 돼 있어? 대박. 의익 씨 사랑해요. 오, 실종자 명단이네. 근데 이게 왜 기밀 사항이지? 어, 최종 목격이 검열됨이야. 뭐야, 무서워. 다음은 로버트 첸의 퍼스널 뷰 마스터 캠코더에서 복구된 장면입니다. 아, 눈 아파. 마우스 이동, 캠코더 보기. 지금 사람 목소리가 엄청 작게 들리는데. 자, 지금 녹화 중이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확대. 왼쪽으로 집기. 배터리도 집기. R키로 배터리 갈기. 오케이. 껐다 켜기. 벤 열쇠 챙기기. 아이씨, 깜짝이야. 됐어요. 이게 아까 그 실종된 사람들의 캠코더 기록인가 봐요. 복구하는 거. 근데 너무 어두운데? 벤 뒤로 걸어가기? 마우스 왼쪽 버튼 벤 열기. 더블 클릭으로 사용. 오른쪽 버튼으로 버리기. 더블 클릭. 아하! 오케이. 클릭으로 버리기. 버리면 땅으로 떨어지네? 여기 있는 것들은 중요한 아이템이어서 안 버려지나 봐. 우클릭 눌러도 안 버려져. 배터리는 버려지고. 그럼 인벤토리가 제한이 있다는 얘기인가 보죠? 버리는 기능이 있다는 게? 어쨌든간 오늘 드랙으로 열수 있네요? 오, 공포게임에서 가장 쓸데없는 기능. 왜 넣었는지 제발 진짜 문서 가져가기. 신문 집기. 탭키를 눌러서 문서 열기. 문서. 아동 실종 사건의 깊어지는 미스터리. 여름방학 조기 시작으로 휴교 결정. 수업 시간 중 실종된 학생들. 애들이 점점 실종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나 봐. 컨트롤키. 웅크려서 망가진 울타리 지나가기. 와, 진짜 싫다, 게임. 내가 싫어하는 요소를 다 갖고 있네. 야. 아. Need to break the glass. Hope nobody hears this. 뭐라고요? 벽돌을 집으라고? 요거. 꼭 눌러야 되네. 우클릭으로 벽돌 던지기. 어우, 소리가. 우와, 내 그림자. 내가 바로 탭댄스 마스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니, 분명히 플래시라이트를 켰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 어이구! 어? 그럼 왼쪽으로. 일정 영역 이상 벗어날 수가 없구나. 좋아, 학교에 들어가 보자. 와, 분위기 진짜 미쳤다. 오른쪽 것도 부셔야지. 아, 문이 왜 자꾸 자동으로 닫히죠? 저 매우 기분이가 나빠요.
아 문이 다 민다. 아 문이 사람 친다. 다시 열리긴 하네. 근데 플래시라이트가 너무 어두운데? Power's off. Gotta find the breaker room. 차단기실을 찾으십시오. 야 얘들아 지금 배터리 달고 있는 거 실화냐 속도? 미쳤네? 언제 이렇게 두 칸이나 달았대? 여긴가 보다. 차단기실. 아 왜 문이 다 자동문이야. 아 왜 다 자동으로 닫혀. 아 어떤 학교 시설이 이렇게 고급이에요. 몰라. 왜 이래. 아우 눈 아파. 아 됐다. 나 배터리 다 됐어. 배터리 갈아. 배터리 교체 중. 교체 완료. 좋아요. 뭐 이런 거 다 들 수 있네? 헉! 대박. 환풍구는 뗄 수가 없고. 어! Battery! Yeah! 좋아요. 이건 뭐지? 아무것도 아니고요. 야 이거 상호작용이 다 되네? 뭐가 아이템이고 그냥 집을 수 있는 물건인지 분간하려면 좀 어렵겠는데. 일단 전력을... Wait, where am I? 뭐야? 야 내부가 바뀌었는데? 뭐야?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잠겨서 안 열리고요. 일단 다행히도 전기가 들어와 있어서 플래시라이트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리딩 takes you place. 어 뭐야 사진 이상해? 안녕 못해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자 여기서 꺼내줘. 어? 이게 뭐지? 여기에 뭐가 있다는 뜻인가? 야 너 나와봐. 나와. 어? 문서 항목 발견. 오! 항목번호 216. 치명적 엔티티. 216은 람다 초고전에 주로 발견되는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존재다. 그것은 망토 아래 숨겨진 인간형 모습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만나면 즉시 가시화되어 끈질긴 추격을 시작한다. 원래 안 보이다가 날 만나면은 이제 보이나봐. 그것의 주된 목적은 정한 희생자들을 잡아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이다. 형광등이 있는 환경이나 삐를 통해 상당한 전류가 존재할 때에만 나타난다. 제압하거나 무력화하려는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며 유일한 예외는 모든 조명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 경우 ARC-216이 사라지게 된다. 아 저거 진짜 개까다롭네. 아... 216에 의해 시작된 만남의 경우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와 선전등을 포함한 인공조명이 없는 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을 권장한다. 선전등 포함. 그러한 환경을 찾는 것이 최우선. 야 진짜. 어? 이 스페이스가 있구나. 점프가 되네요. 아 근데 책상 위로 올라가는 건 안 되네요. 그러면 뭐 여기로 막 빠르게 달려와가지고 이거 다시 내릴 수 있어? 아 내릴 수는 없네. 오케이 확인.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아 시계 소리구나.
시계가 안 맞아.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 무서워. 분위기 왜 이래 진짜. 문서 발견. 문 닫고 보자. 여긴 지옥이나 다름없어. 우리가 다음에 보내질 사람들인 건 알고 있었어. 그자들은 우리에게 이 문서를 건네주었고 그 끔찍한 장소에서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 알려줬어. 하지만 읽을 시간조차 없었지. 그자들은 음식이나 물도 주지 않고 우리를 서둘러 들여보냈어. 중고라군이 멍청한 손전등과 나침반 뿐이야. 하지만 그자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준 한 가지가 있었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코드들을 내 기억에 새겨야 한다는 것. 코드? 무슨 코드? 저 엔티티들 코드를 말하는 건가? 왜 밑에만 지워놨어 이씨. 어? 이게 뭐지? 글로우스틱 발견. 바닥에 떨어지면 30초간 빛을 냅니다. 바닥에서 집을 수 있습니다. G를 눌러 사용. 아하! 약간 그 임시방편용 조명인가봐요. 플래시라이트 못 쓸 때. 오케이. 여기에 뭐 문서 떨어진 건 없나? 아니 아까 문서가 중앙에 덩그러니 하나 있었어가지고 이런 곳에도 아이템이 있을지 몰라요. 잘 찾아봐야 돼요. 어? 여기에 비디오를 넣을 수 있나 본데요? 어? 배터리다. 그럼 막 대놓고 떨어져 있네? 근데 아이템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트 돼 있거든. 밝게 빛나. 그래서 놓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좋네요. 이런 거는. 달걀 타이머? 어? 야! 야 울리지 마! 야! 야! 아이씨! 어그로용인가 봐. 방금 띵 했으니까 다시 주술 수 있지 않을까? 일회용이야! 왜 일회용이야?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 번 쓰면은 이제 더 이상 작동이 안 돼, 안 돌아가? 이제 다 알았어. 이거 왜 열려있어? 여기 숨으라는 건가? 안 숨어. 어? 숨어지네? 야 여기 숨어지는구나. 대박. 근데 쫓기고 있는 와중에 저길 열고 닫을 수 있는 정신이 있을까? 난 물이라고 봐. 아무것도 없고. 오씨 이게 뭐야. 급식소다. 급식소. 아이템 같은 거 없지? 어? 끌 수 있네? 어. 와 플래시라이트 진짜 개쓰레기! 야! 덜렁다크의 성냥보다 성능이 안 좋아.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여기도 수업방. 이게 뭐지? 삼각형 TV. 여기도 비디오를 넣을 수 있는 TV가 있고요. 오, 배터리구. 문서가 곳곳에 되게 잘 숨겨져 있네요. 이런 거 잘 찾아봐야 될 듯? 꼼꼼하게. 그 사람들이 오늘 아침 일찍 우리를 깨웠다. 경보가 크게 울렸지만 이번엔 달랐다. 평소처럼 우리의 보모들이 침대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대신 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큰 총을 든 군인들이 있었다. 무서웠다. 하루 종일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우리는 급히 옷을 입고 체육관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나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는 무언가 나쁜 일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시간상으로는 이게 좀 더 앞에 있네요. 문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 수 있고. 오케이.
아, 이 쫄보 녀석 고개를 빼려면 좀 제대로 빼지. 씨, 이게 뭐야 이게. 빡치게 하네 또. 배터리는 작정하고 모으려고 하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꽤 잘 나오거든. 문서를 또 먹었네요. 004 악의적 존재. 주로 알파 및 람다 도자기 인형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감각이 있는 관찰자가 없는 상태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구나. 필요한 조건이 갖춰지면은 성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적인 추격을 시작한다. 특히 이 존재는 희생자의 시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눈을 강제로 제거하는 데 주로 집중한다. 관찰된 위치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성인 남성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놀라운 신체적 힘을 보여준다. 드문 경우로 공공사가 뭐뭐로 관찰된 보고서가 있어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에? 도자기 인형 외의 모습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건가? 각각 고출력 손전등과 헤드램프를 갖춰야 한다. 3명의 요원 중 2명은 존재와의 시각적 접촉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나머지 요원은 격리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 근데 난 혼잔데? 하하, 너무 좋다. 길이 왜 이따구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개무섭네. 왜 이렇게 불이 깜빡이냐? 아, 왜 이래? 여긴 왜 이래? 아, 무서워. 왜 덜렁 하나만 있어? 아, 깜짝이야. 아, 왜, 아이씨, 개새끼. 아이씨, 놀랐네. 불을 그냥 끄자, 여기는. 아니야, 켜둘래. 으아, 이거 뭐야,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저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뭐지? 방금 검은 형태의 무언가가 나왔어. 나왔다가 사라졌어. 저 그냥 깜놀 요소인가? 불이 켜졌다. 껐다가 킬 때 가끔씩 나타나는 그런 엔티티일려나? 아, 여기 열쇠가 필요하군요. 제니터 클로젯. 저 해석 좀. 직원 옷장이라고? Do not speak. 말하지 말래요. 아, 맞다. 이거 마이크 음성 인식되지. 아, 맞아. 오른쪽 위에 마이크 게이지가 계속 들락날락 한다는 사실을 잠깐 잊고 있었어. 아, 잘못 열었다. X됐다. 아, 아, 저 친구가 나오네. 오케이. 혹시 문 앞에 있니? 아닌데? 괜찮은데? 안 움직이는데?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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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아, 무서워서 저 방을 못 들어가 있어. 저 방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열쇠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이야. 아이요. 근데 방문이 왜 이래? 누가 학교 구조를 이따위로 지어놨나? 꾹 누르면 물이 나오네요. 이게 뭐 저장 같은 거 있나? 되감기는 뭐야? 정말 레벨 시작 부분으로 되감기 하시겠습니까? 아, 노노노노노노. 초기화구나.
지금 이거 우리 녹화된 영상을 보고 있는 거니까. This needs a key. 아, 이것도 열쇠가 필요해? 와, 엘리베이터 탈 때 열쇠가 필요해? 혹시 이거? 옳지 않은 물건이다. 맞아, 우리는 지금 내가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진 영상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배터리 있네요. 제가 왠지 말하는 것처럼 얘가 움직이는 걸로 느껴지시겠지만 실은 그냥 영상입니다. 오이씨, 탈출구다, 탈출구! 아, 네, 이럴 줄 알았다. 오케이, 막다른 길. 배터리 교체 중. 교체 완료. 야,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결국엔 거길 들어가야 되나 봐. 엄마, 나 배터리 4개. 아, 재밌지? 울룰루 까꿍 오공화 꼬치 꼬치. 하도 안 움직이겠지? 문을 닫으면 안 오네? 아닌가? 야, 아까 직원 옷장이 어디였지? 관리인의 열쇠, 관리인의 벽장을 여는 열쇠, 제니터 클로젯. 어디로 가야, 저기다. 안 오네. 문 닫으면 안 오는 듯? 아, 깜짝이야. 꽃갈콘 보고 개 놀랐네. 배터리와 열쇠. 무슨 열쇠예요? 엘리베이터 열쇠. 근데 일단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발소리가 되게 커요, 저 친구가. 찹찹찹찹찹찹찹찹 이러면서 와요. 아직 잘 있네, 저기. 어? 뭐야? 일단 아이는 방에 가두면 못 나오는 것 같고, 방송은 뭐였을까요? 빨리. 아! 설마 여기서부터? 아, 아니다. 아이템은 다 갖고 있어. 아, 아이템 유지되면은 뭐 그래. 아, 근데 저 친구의 정보를 몰라. Wait. Where am I? 어? 뭐야? 구조가 다 바뀌었네. 아, 컴퓨터실. 야, 나 아까 귀신 튀어나왔을 때 개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뛴 거 봤냐? 의도치 않게 스페이스를 눌러버려가지고 애가 펄쩍 뛰었어. 뭔 소리야?
아기다. 안녕. 나오지 마. 문 잠글 테니까. 못 나오지 너? 확실히 못 나온. 뭐임? 뭐야, 안 보이는 뭔가가 있어! 안 보이는 뭔가가 있어! 미친, 여기가 어디야! 살려줘, 제발. 엑사이티. 여기 있다. This is a key. 나 몇 층으로 가는데? 아, 다음 레벨이다. 오. 오케이, 아이템은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오케이, 저장됐겠지? 도서관. 지금 왜 이러실까? 일단 죽어도 아이템이 유지가 된다는 사실은 지리 악책? 이 뭐지? 저를 꽤나 안심시켜주는 요소입니다. 무슨 소리죠 이게? 뭐지? 뭐지? 뭘까?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저게 뭘까? 뭘까요? 피카츄! 야! 피카츄! 언제까지 쫓아 미친놈아! 책 반납을 여기 하다가 하래! 여기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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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 아파. 아, 도서관에선 정수기구나. 수기수기 정수기. 조용히 해야지. 조용히. 조용히 하겠습니다. 일시 정지되어 있으니까 크게 말해도 되겠지? 011은 길고 마른 팔다리와 영양실조를 연상시키는 야윈 체격을 가진 거대한 인간형 존재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자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유발한다. 예리한 관찰력을 통해 지각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약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불확실한 수량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격리 노력은 강력히 권장하지 않는다. 만남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이동하여 모퉁이와 사용 가능한 엄폐물 뒤에 숨는 회피 행동을 우선시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진짜 그냥 튀어야 되네.
어둠 속으로 피신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저조도 조건에서도 탁월한 시력을 보임으로 위험하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말을 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자면, 아니 왜 풍선 따라와요? 풍선이 날 좋아해. 그리고 풍선이 있었잖아. 그래서 궁금했어! 어? 건드리면 터지나? 야, 일반적으로 풍선이 말이야, 어? 내 볼에 살짝 닿는 정도로 터져? 그게 풍선이야? 비눗방울이지? 그래서 실험 좀 해봤다. 그래, 왜? 그래서 소리 나서 애가 오나 확인해봤다. 왜? 제 얼굴이 귀였구나. 이거 책이 몇 권인 거지? 음악책, 러시아어 사전, 오래된 녹색책, 가브리엘의 전당책, 물리학책. 일단 반납부터 하자. 아, 나 숨을 못 쉬겠네. 와, 나 마이크 소리 들릴까봐 진짜 숨도 못 쉬겠어. 나 계속 지금 들숨 날숨을 해야 되는데 들숨만 하고 있어. 들숨은 소리가 안 나잖아. 계속 이렇게 빨아들이고만 있고 이렇게 내뱉질 못하고 있어. 나 숨 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야? 어? 뭐야? 어? 뭐지? 벽 너머로 잡혔나? 아, 뭐야. 다 했는데. 아, 반납하는 소리 존나 크네, 진짜. 이제 큰 소리 내도 되지. 아, No escape. 탈출할 수 없다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화장실. 어? 저기 문이 있는데? 저 문이지? 배터리 갈고.
근데 문이 안 열리는데? 아, 이렇게. 어? 잠깐만. 책상에 물음표 표시가 있다는 거는 지금 여기 어딘가에 책상이 있고 거기에 읽을 수 있는 문서가 있다는 뜻인데? 아닌가? 아, 근데 이때까지 그냥 진짜 우연의 일치였나? 그 낙서가? 와, 화장실 분위기 지린다. 뭐야? 잘 있어요. 오케이. 아, 아우 늙는다 늙어. 에이 뭐야 화장실. 뭐하는데? 어? 변기가 있어야 될 곳엔 변기가 없고 변기가 없어야 될 곳에 변기가 많네. 아 이번에도 마이크 음성인식되는 친구일까봐 휴지통이구나.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어, 발 축축해. 일단 배터리는 부족하지 않아. 계속 모을 수 있어.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그러니까 그냥 불 계속 켜고 다니자. 이게 무슨 소리지? 저쪽은 가지 말자. 무슨 소리야? 뭐지? Maybe there's a way to raise the water level. 방송 수위를 높여야 돼요. 빨리 벗읍시다, 여러분. 아, 여기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 없어? 아, 잘만 점프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야! 버그로 넘어가기. 아, 수위 올리고 싶지 않아. 뭔가 밸브 같은 거나 변기를 틀어서 물을 뿜게 만든 다음에 수위가 조금 높아지면은 더 느려진 이동 속도로 여기를 어프 하면서 와가지고 이 높아진 발판을 밟고 저기로 건너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딱 봐도 지금 각이 나오죠? 애가 여기로는 못 들어오겠지? 소리 너무 무서운데? 봤다 나 봤다. 여기로 못 들어온다 쟤. 아까 좁은 틈으로 가라고 했잖아. 어 못 온다. 오케이. 쟤는 그냥 진짜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친구. 근데 못 들어오죠? 뭐 니가 뭐 어쩔 건데? 어쩔 건데? 꼰대 어쩔 건데? 빨리 가. 진행해야 돼. 가 빨리.
갔다. 아 선생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망했네. 좋아하세요. 응어. 어? 뭐지? 뭐지? 나 왜 살아있어? 나 왜 살아있어? 뭐지? 뭐지 뭐지? 진짜 뭐지? 야 너 어디가? 너 그기로 가면 안 돼! 야! 날 따라와야 돼! 아니 거기로 가지마! 아니 이리 와! 어 온다. 오케이 한 바퀴 돌아서 저 괴물 때문에 못 들어갔던 곳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동 속도가 다행히 내가 더 빨라! 자 여기 왼쪽. 완전 미로네. 어? EXI 오! 밸브? 깜짝이야. 수인 오픈 방송? 근데 나 왜 사는 거야? 설마 여러 대를 맞아야 되나? 머리통을? 배터리 가야겠군. 잠깐만 이리 오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아 갔다. 야이씨! 야! 아 수인 오픈 방송 플레임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아 막다른 길! 까비. 어? 밸브다. 아 문 있는 곳만 이제 빠르게 찾으면 되겠다.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 수위가 많이 높아지면 이동 속도가 느려지려나? 똑같은데? 오케이! 아, 야 이거 여기 이 스테이지는 운빨이네. 한 번도 안 만났다. 나이스! 탈출. 아 이제 이제 슬슬 하기 싫어지는데. 안 하면 안 되나? 암실. 아 배터리 고맙고요. 와 쌌다. 나 지금 엉덩이 묵직해졌어. 지려버려가지고. 이게 뭐지? 마법의 8번곡. 어? 데인저 레벨이 있네? 데인저 레벨 5. 아 불을 켜고 끄는 건 상관이 없구나. 불 끄면 다시 레벨이 낮아질 줄. 오호라는 건 도대체 뭐가 올까요? 너무 돈데? 불 켜는 데도 없어. 전원을 차단해야 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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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씨, 나 여기 빠져서 죽는다. 가까이 오지 마. 나 죽을 거야. 진짜로. 나 죽을 수 있어. 아니 뭐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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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니까? 레벨 8.
뭔지 모르겠고 일단 튀어. 어? 배전반이 이렇게 가까이? 이러면 모든 조명이 꺼진다고? 그러면 뭐 어때? 그냥 빨리 튀면 되는데. 오케이, 수고! 가! 야! 아, 깼다. 어휴, 살았다. 아, 밝아. 아! 아, 힐링! 아. How do I get to the balcony? 이게 뭐야? 뭐였지? 아, 여기로,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데 뭔가 방법이 아이템을 먹고 와야 되나봐. 지금 여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뭐가 필요할까? 잠수복 같은 게 있어야 되나? 야, 근데 밝아서 무서울 게 없겠다. 아무것도 안 나오려나? 와, 되게 넓다. 뭐 안 나오지? 저 무언가 낙서가 있네. 야, 맵이 이게 다인데? 아닌가? 여기 옆에 더 있나? 더 있네. 어? 여기가 막혀있잖아? 그럼 여기에도 더 있어? 어! 어! 아! 아, 진짜 하기 싫다. 이걸 타고 내려가면? 우와! 어? 이게 뭐야? 키카드 발견. 레벨 1. 어, 깜짝이야. 뭐야? 뭐야? 살았어! 뭐야? 뭐야? 좀 귀엽게 생긴 애였는데? 빨리 탈출. 뭐였지? 무서워. 아, 그게 얘인가 보다. 낙서. Friend? 친구인가? 착한 애인가? 물에 있으면 쫓아오려나? 거의 막다른 길인데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까 안 가본 길이 하나 있긴 한데, 저기. 여긴 막힌 길이고. 아, 진짜 가기 싫게 생겼다. 여기 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뒤에. 야,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나 뛰어!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깜짝이야! 아이씨! 와, 물 위로도 오는구나. 아,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진짜 제일 무섭게 생겼어. 와, 여기 맵은 진짜 이쁘다. 우와, 의자도 있어. 꺼져! 우와, 되게 멀리까지 던져진다. 뭐지? 뭐지?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이. 이건 봤는데. 나도 날 수 있나? 안 되잖아. 어, 저기 노란색 튜브 있다. 아, 야, 괴물 근데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아. 아, 눈 똑바로 뜨면서 나한테 오는 거 봐. 아주 싸가지가. 이게 뭐야?
눈과 달 그리고 고글? 수영 고글을 합치래요. 음? 뭔 소리지? 아 그러고 보니까 키카드는 그대로 먹은 상태네. 아 어디서 튀어나올 줄 몰라서 진짜 개무섭네. 전 뭐지? 이게 뭐야? 어? 루니 루니? 이게 뭐지? 큐브 이거 탈 수 있냐고요? 점프! 어? 얘 수영 못해? 아 물에 빠지면 죽나봐! 아니 이씨 여기가 뭐지? 여기도 빠지는 데인가? 빠져보자. 그래 당연한 거지. 내가 이상했지. 생각이란 걸 해. 어? 좌뇌, 우뇌, 전두엽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생각을 못하니? 저 파란색 튜브 저거 타보자. 저게 막 튀어나와서 또 막 쳐놓은 거 아니겠지? 아 나 너무 무서운데? 우와. 어? 아 뭐야 다른 키카드인데? 어? 뭐야 둘 다 레벨 1인데? 여기서 그 이상한 친구 또 안 나오나?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안 돼. 여기로 가면 다른 곳으로 빠지고 여기서 저기로 가면 안 만나지 않을까? 어 저기 있다. 나 발견한 것 같은데? 나 본 것 같은데? 안 맞나? 이게 뭐야?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거 아니지? 계단 타고 오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건 뭐지? 야 올라오고 있는 거 같아. 너무 무서워. 지금 버튼 하나 눌렀더니 철문 하나가 열렸어요. 이건 뭐야? 아니 근데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딴 걸 못하겠네. 올라올까봐. 이게 뭐야? 어? 여기에 뭔가를 넣어. 아 고글! 고글을 넣고 눈이랑 달로 해놓으면 뭐가 나오나봐. 아 근데 고글이 없어. 고글을 못 먹음. 아 개무섭네 진짜. 오 들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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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킴. 여기 어디야? 여기 못 들어. 들어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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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여기로 못 온다. 여기로 못 온다. 헉! 문을 부수고 갔어! 대박. 근데 왜 내가 가려는 곳으로만 가, 저 스바라시는? 하... 쟤 뭐해? 여기서 스트레칭해? 아니, 이렇게 모습을. 내가 올 수 있는 곳으로 유인을 해서 엄마야. 제발 가세요. 제발 그냥 좀 가세요.
아, 그리로 가지 마시고. 가. 가. 그래, 가. 제발, 가. 오케이. 뭐야, 이 다리는. 여기서 뭐해? 그냥 낑긴 건가? 그냥 빨리 가자. 어, 여기 어디야? 어, 노란색!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어! 대박! 고글! 부서진 고글 발견. 아, 고글이 부서져서 쓸 수가 없구나.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서 새 거로 바꾸는 건가 봐. 근데 어떻게 다시 가요? 아니 뭐 어차피 지금 아이템은 다 먹었으니까 죽더라도 나중에 잘 돌아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다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제발, 제발, 제발. 야야! 어우, 놀라라, 씨. 으아, 깜짝이야! 아이씨. 아, 진짜 놀랐네. 소리가 왜 점점 커지는 것 같지? 놀라가. 고글만 고치면은 이제 죽어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옆으로 가면 되거든. 여기에다가 고글을 넣고 눈. 오케이. 올려. 오, 맛있게 변했는데. 이게 뭐야? 방수 캠코더 케이스래. 아니, 고글이 아니라? 아, 나는 괜찮은데 캠코더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물살을 뚫고 가도 되지만? 어, 진짜 기괴. 얘네 둘이 탭댄스 추고 있네. 빨간 버튼은 다시 안 눌러도 되냐고요? 빨간 버튼을 눌러야 되나? 아, 여기 와서 빨간 버튼을 눌러야 나갈 수 있구나. 아,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서 가야 되네. 뭐라는겨? 갔어? 아,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지? 아니, 왜 여기에만 있으면 애들한테 이렇게 어그로가 끌리는 거야? 갔나? 그냥 다, 그냥 다 어디로 빠지든 상관없어! 아, 됐다. 오케이. 가자. 저 넓은 곳으로 가면 되겠지? 아니, 저 미친놈이 왜 이리 와요! 지나갔냐? 아, 족땜.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아, 제가 이동 속도 나보다 좀 더 빠른데. 망한 것 같아요. 어, 안 쫓아오는데?
뭐지? 어그로가 풀렸어. 갔어. 아, 진짜. 아, 자꾸 주변에서 서성요. 아, 쟤는 둘이 왜 맨날 붙어 다니냐고. 커플이야? 끼리끼리 노네, 진짜. 아니, 꼼짝도 안 해. 좀 빨리 가든가. 오늘부터 1일이냐, 너네? 어? 뭐야, 뱀이 사라졌어. 어? 지금 이. 지금이 최고의 기회일지도 몰라. 가자! 이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사용. 오! 꼈어! 오! 오 약간 어두워지긴 했는데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앞이 보이네요? 어, 통과했다! 가자! 탈출이다! 오케이! 철문 열어놔서 이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바로 엘리베이터 탈 수 있게 됐구나. 오케이. 어서. 아, 드디어 깼다. 너무 한 곳에 오래 껴있으면 그냥 사라지네. 어? New levels coming soon. 아, 이번에는 약간 그 놀이동산 애들 노는 곳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레벨이 완성되고 있나봐요. 그러니까 레벨이 만들어지고 있나봐요. 아... 벌써 끝났어? 아, 재밌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재밌게 플레이해본 The Classrooms입니다. 지금 일단 0.5.4 버전이어서 아직 완성이 되려면은 좀 멀은 것 같아요. 레벨이 딱 이 정도만 추가가 된 것 같고 지금 몇 개 플레이 해봤냐? 레벨 한 4개 정도 있었나? 근데 상당히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어, 일단 내가 이때까지 만났던 모든 공포 그 괴물들 중에서 좀 역대급이었어요. 너무 소름 끼치게 생겼어. 하는 행동도 무섭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 문서가 있으니까 더 몰입이 잘 됐었던 것 같아. 한글 패치 해주신 의익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나중에 또 정식 출시가 되면은 그때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The Classrooms Early Access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